자, 이번에 조해찬 시도인 겁니다. 지나갔고요. 자, 구정욱 골! 구정욱! 정말 좋은 프리킥이 골망을 갈랐습니다. 네, 울산 시민축구단이 전반 23분에 1-0으로 앞서 나갑니다. 야, 이 구정욱 선수 제대로 감아쳤습니다. 아, 정말 좋은 코스로 정말 좋은 프리킥을 보여줬습니다. 네. 야, 이 파주가 홈에서 좀 더 익숙해서 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꺾기 위한 완벽한 프리킥이 나왔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어쨌든 조심스러운 형태로 이제 출발을 했었고 이런 세트피스 상황을 살리면은 경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파주 시민으로서는 올 시즌 첫 실점을 먼저 경기에서 먼저 실점을 진행한 것도 첫 경기가 되겠네요. 네. 조예찬의 페이크 이후에 아, 지금 박민선 선수가 약간 움찔했어요. 아, 그렇네요. 또 스크람 사이로 잘 빠져나갔기 때문에 또 예상치 못한 있습니다. 네. 아, 지금은 박성진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요. 잘 지켜냈습니다. 길게 이형경 골! 2-0입니다. 울산 시민축구단. 와, 이형경의 높이를 정확하게 활용해 주네요. 아, 정말 좋은 크로스가 이어지면서 깔끔한 마무리가 들어갔네요. 네. 야, 울산이 원정길에서 또 무패 행진의 파주 시민 축구단을 상대로 전반전에만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어쨌든 지금까지 윤균상 감독의 전략이 정말 잘 먹히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파주는 어떻게 보면 늘 잘해왔던 걸 준비해왔고 울산은 조금 변칙적인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 변칙이 통하고 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쨌든 울산 시민 같은 매 경기 다른 포메이션을 상대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분명히 파주로서는 이런 부분이 준비하기 힘들었을 텐데요. 자, 지금은 수비 숫자가 조금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형경이 머리로 또 염색한 보람이 있을 정도의 완벽한 헤더를 보여줬습니다. 아, 좋은 헤더였습니다. 네. 야, 크로스도 좋았거든요. 네. 자, 안은산 선수가 찰 것으로 보이고요. 낮게 갑니다. 오! 자, 지금은 들어갔습니다. 아! 득점이 인정됐어요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불규칙한 바운드가 이제 저런 골키퍼의 실수를 또 이끌어냈네요. 네. 자, 일단은 자, 득점이 인정됐고 이선일 골키퍼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만 야, 결국 세트플레이를 해냈네요. 그렇습니다. 아, 정말 이른 시간에 저거를 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추격의 발판을 또 마련했습니다. 야, 이러면 진짜 경기 모르겠는데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또 반대로 울산 선수는 좀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자, 일단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. 저희도 당연히 그냥 막아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, 이 장면이죠. 원바운드가 되면서 바운드가 불규칙해졌죠? 아, 지금은 볼을 놓쳤고 옆구리로 빠뜨리는 현상이 네. 벌어졌는데 아우, 바운드를 정말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부심은 득점 인정을 해버렸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심밖에 없었기 그렇죠. 때문에 야, 이 경기가 이렇게 되네요. 어쨌든 파주로서는 빠른 시간 안에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. 네, 그게 또 세트 플레이였고요. 그렇습니다. 야, 이거를 흘렸네요. 야, 재밌는 장면이 또 한 차례 나왔어요. 그렇습니다. 날씨와 잔디의 특성. 이 야, 파주가 공 잡아냈습니다. 하지만 패스 미스. 김재현 커팅 성공. 이형경. 자, 이형경이 있습니다. 이형경 툭툭 갑니다. 넣어줬고요. 조예찬! 조예찬! 골! 야, 이 득점은 큽니다. 아, 정말 이 딱 한 번 온 찬스를 이렇게 살리네요. 그렇습니다. 야, 조예찬 선수가 역시 주장으로서 잘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또 88분의 골을 넣었습니다. 88분의 사나이가 네, 되고 있습니다. 88 사나이네요. 방금 이전 상황에서 이형경 선수의 패스도 정말 깔끔했습니다. 그렇죠. 야, 오늘은 이형경 역시나 만점짜리 활약을 해줬고요. 그렇습니다. 후반전에 조금은 답답할 수 있었는데 또 막판에 이렇게 쐐기골로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형경이고요. 공격수로서 야. 보여줘야 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네요. 네. 아, 그리고 조예찬이 왼발 저런 거 안 놓치거든요. 그렇습니다. 또 캐스터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대로 그 낮은 자세, 그 컨트롤 한 번이 앞으로 잘 컨트롤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. 수비수들이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. 야, 이 경기 정말...